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뽕뽀로 뽕뽕 록봉기 김교수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서 매일 술입니다. 힘든 부분이 있네요. 제가 올린 요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달으세요.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악플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제 영상 광고를 보고 찾아주신 고객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댓글을 제가 읽어야 되는 거는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 유튜브 채널이 제 가게지 않습니까? 제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예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은 다 읽고 있어요. 읽다 보면 악플이 많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악플 하나가 야 이 X가 너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 상품 X를 쓰면서 무슨 불매운동 하라고 X야! 이런 댓글이 꽤 있었어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불매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큰 소리를 치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얼마나 불매운동을 나름대로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히 가볍게 제가 불매운동을 일본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살면 일본제 브랜드가 뭐 드글드글 많으니까 일본제를 많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국분들도. 그런데 한국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LG밖에 없어서 저는 LG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 이 데스크탑 컴퓨터는 한국에 있는 아싸컴이라는 조립 컴퓨터 제조회사에서 주문 제작해서 제가 일본으로 배송해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제 컴퓨터는 안 써요. 한국 컴퓨터를 일본으로 배송하려면 배송비도 많이 들고요. 또 전압이 맞지 않아요. 일본 110V라서. 그런데도 저는 변압기를 또 사서 일본에서 한국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도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이 조그만 스피커도 LG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한국에 갔을 때 구입한 삼성 NX3000이라는 모델이에요. 솔직히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 카메라 싸게 다양한 제품, 좋은 제품 많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굳이 한국에 갔을 때 삼성 카메라를 사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갤럭시 S9 쓰고 있고요. 출장을 간다든지 좀 해외에 갔을 때는 갤럭시 노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촬영할 때는 예전에 사뒀던 중고 일제 캠코더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자동차인데요. 제가 국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에 나와서도 국산 자동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산차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정식 수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현대 제네시스 G80의 3.3 터보 모델이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컨드카로 현대 i30N 그거 너무너무 명차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가진 차인데 제가 제네시스랑 i30N을 구입하고 싶어서 현대차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일본에서 구입 가능한가. 정식으로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차원으로 수입을 해서 세관에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도 있고 일본 자동차 시장에는 어느 정비센터에 가더라도 한국차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정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각 자동차 브랜드 차종별로 맞는 부품,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런 번호가 다 써있는데 현대차의 경우는 아예 그런 매뉴얼 자체가 일본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일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타고 다니려고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나 제가 한국 올 때마다 이 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채널 초창기에 라이브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거의 한국 소주를 마십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진로, 경호 이렇게 페트병으로 사서 마시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국산품을 애용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 돌잔치 사진인데요. 일본에서 돌잔치 했지만 저는 한국식으로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아이한테 한국어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제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리스 차량이 선택지가 국산차밖에 없어서 그것만은 일제차를 쓰고 있다는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악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 네가 그렇게 일본이 싫은데 왜 일본에서 살아 이놈아? 이런 댓글이 또 달릴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고요. 제가 미국에 살던 당시에 일본 여자를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어요. 첫눈에 반했죠. 제가 일본 여자를 사랑한 게 죄죠.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미국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들 겹부분들 많이 하세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도 좀 재미도 없었고 이랬는데 일본 여자랑 만나게 돼서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게 됐죠. 피치 못하게 자진징용 피해자가 됐죠. 많은 분들이 일제차 쓰고 일제 상품 쓰는 게 뭐가 문제냐, 품질이 좋은 걸 쓰는 게 그게 선진의식이 아니냐, 이성적이고 선진적인 국민이라면 어느 나라 제품이라도 좋은 거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기아차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1위 기아 피칸토, 이스라엘 시장 1위예요. 2위 기아 스포티지, 5위 현대 아이오닉, 7위 현대 투싼, 8위 현대 i10. 이렇게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 탑10에 5개가 현대 기아차고요. 이스라엘에는 한국산차와 일제차 이렇게 두 가지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독일차 과연 몇 위일까요? 여기 보십시오. 34위에 폴크스바겐 골프라는 차량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에 가까운 나라죠. 유럽차, 독일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차는 50위 안에 딱 한 개 차종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독일이 자행한 자국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독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진정한 사죄를 해왔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배상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차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무식하고 비이성적일까요? 유태는 전 세계 경제를 호령하고 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독일차를 사지 않을까요? 여기 34위에 랭크된 폴크스바겐이라는 브랜드도 여기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크스바겐에서 과거 나치 정권 시절 자행한 유태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회사 차원에서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야 겨우 폴크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34위에 오르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독일을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국심이란 건 좀 무식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좀 후진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 인식 때문에 일본제 상품을 불매운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아주 무식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에 쌓여왔다는 겁니다. 친일 정권, 친일 언론에 의해서 친일 세뇌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강한 애국심과 철저한 역사 인식을 가진 민족 번영합니다. 유태인들을 보십시오. 과거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동남아시아, 대만 역사 인식 없이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제 상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철저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강한 애국심을 통해서 일제 상품 불매운동을 한다면 비이성적이 아닙니다. 유태인처럼 철저한 역사 인식과 애국심을 가진 민족은 세계를 호령하는 번영하는 민족이 됩니다. 많은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일본제 자동차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일제차를 좋아서 타고 다니는 한국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한심하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죄는 상대방 국가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 독일은 현역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본은 경기 좋을 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죄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합니다. 상상력 갑니까? 히틀러의 묘지 앞에 독일 정치인이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거, 역사에 대한 망언, 영토에 대한 망언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이 사죄했다고 용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제차 사지 마세요. 도요타 렉서스가 그렇게 한국에서 많이 일제차를 팔아놓고선 한 번이라도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진정한 보수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초창기에 라이브를 많이 했었는데 저 군대 야상 입고 라이브하고 이럽니다. 군가 틀고 애국가 틀고 이럽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한테 지는 게 싫어서 열받을 때는 군대 야상 입고 회사 갑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이제 출국 전인데요. 제 전에 영상 중에 제가 군복을 해외 나갈 때 들고 다닌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뻥치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출국 전인데 제 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군복 보이시죠? 군복. 군복 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리고, 백마부대 티셔츠. 이것도 들고 다니고요. 자, 태극기 마크. 보이시죠? 저 군복 들고 다닙니다, 대부분 나올 때. 그러니까, 좀, 오해 좀 하지 마시고, 저 좀 똘끼가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애국 똘끼가요? 그래서 야상 입고, 일본에 다니고 그럽니다. 네. 증명됐죠? 진정한 보수 우익이라면은 두 가지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과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이죠. 진정한 보수라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일본을 두둔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칭 구구라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테러나 하고 있고 일장기 들고 데모나 하고 있고 이게 나라 돌아가는 꼴입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수두룩하고 원칙과 법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 채용 비리나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보수의 가치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저는 불매운동 일본에 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하는 것이 전혀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보시고 이해가 되셨겠죠. 강한 애국심, 철저한 역사인식, 이것이 있는 민족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민족의 힘이 됩니다. 전혀 애국심은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일제 상품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고 국산품 쓰는 사람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심이란 건 진부한 게 아니다. 촌스러운 거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의식 있는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신없고 재미없는 방송을 만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각종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라이브를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 참여해 주셔서 좋은 얘기,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지난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이고요. 응원해 주시는 댓글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보답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록봉기 김 교수였습니다.